Nice Game TV.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빅돌은 세탁소에 옷 찾으러 왔습니다. 내일 결승이라서. 네. 네. 내일 결승이라서 빨리 찾아와야 돼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탁소 아니고 백화점이던데? 아, 백화점에 있는 세탁소.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바로 맡긴 게 아닐까요? 아, 수선. 그렇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저도 수선할 게 되게 많은데. 집 때문에? 네. 근데 저 그냥 접어 입으려고요. 내일 급한 대로. 내일 일단 그래도 뭐 코디 뭐 이런 분들도 다 섭외를 해서. 근데 왜 저만 아래 위이고 중계진들은 다 팁이 나오는 게 상의 위주로 나오니까 그런가? 중계진 상의랑 머리 정도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 바지건 추린 안돼 추린이 안돼. 알았어요. 좋아. 추린이 최고인데. 이것도 추린이인데. 추린이가 두 번 했거든요. 하나 더 샀어요. 아, 추린이 최고인 것 같아. 게임할 때 아무 재미 없어요. 추리닝에 잠옷이 제일 좋아요. 잠옷이 최고야. 맞아 맞아. 나도 파자, 공감해. 어제 체크부위 차 파자마 입거든요. 네. 팀내에서 그거만 입었어요. 빨아 입지. 나중에 그거 삶았다가 변색 돼가지고 원래 파란색 입거든요. 빨간색 그거 하더라고.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네, 삶았더니. 아, 심하다. 진짜 신기하다고. 아슬이야. 그러니까 애들 형 그거 새로 산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죠? 아닌데 저 입던 건데 이거. 야. 블루팀은 다 아니까 이제. 근데 화이트 딱 봐고 다 놀러 갔다. 배다솔 PD가 강키의 옷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 아니 나한테만 저래 왜? 저희 저랑 빅토르 별 얘기 안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강키의 어떤 외모나 평상시에 입는 옷에 대해서. 아 굉장히. 제가 패션 센스가 없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게임하죠. 게임 캐릭터 꾸미는 거 잘하거든요. 게임 캐릭터 쿨링 쩔지. 방송을 하잖아요. 네. 오랜만에 저것도 블랙 게임 다시 꺼내잖아요. 다 캐릭터 이쁘다 애들이. 내 꿈이었어 언제나. 근데 재밌는 게 변하솔 PD가 계속 이렇게 신경 하라고 하잖아요. 점점 본인도 이렇게 뭐 잘 입고 이러지 않아. 근데 왜냐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평상시에 강키가 입고 다니는 거에 불만보다 평상시 입고 있는 거가 불만인데 그것을 입고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을 입고 방송에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 옷 방송할 때 제발 이 옷 안 입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더럽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냥 뭔가 강키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강키가 NLB 할 때는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해서 네. 굉장히 사실은 진짜 남자들도 패션에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럼요. 저처럼 신경 쓰세요. 그렇죠. 나처럼 신경 좀 쓰라고. 아, 진짜. 아, 그럼요. 모주로 가졌으면 너는. 그게 아니라, 아,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그래도 머리 하신 분 온다니까. 원래 안 와. 이거야,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 하신 분 안 오면 내 미용실 가려고 했어. 근데 오신다고 하니까 내 일단은 이렇게 놔두겠어.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 이거. 뒷머리 나 이겨서. 저도 그래도 계산 여지가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올려서 그 이 머리 한 날 첫날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단군이 이마가 넓어. 아 제가 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위기예요. 외삼촌 중에 계셔. 나 할아버지. 아 우리 저도 이마 넓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외가 쪽이 있어. 우리 친가. 대머리 분들이 계셔. 친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지금 한 대 걸리고 나한테 올 것 같아. 할아버지 아버지 건너서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우리 엄마 건너서 나한테 올 것 같다. 이마도 넓다니까 이거. 우리 외할아버지가 대머리셨고 우리 친척 외가 친척 형이 한 분이 대머리라서 아예 빡빡 밀고 다녀요 이 하늘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해요 이게. 아 머릿속도 많고 이게 지금 위험하다니까. 아니야 불안해. 그리고 일단 제가 머리숱이 없어서 더 그래요. 나는 이마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넓어서 나도 이마 엄청 넓은 편이고. 형은 괜찮은 것 같아. 머리숱이 그래도 없으신 편 아니잖아요. 나도 이만은. 저는 게다가 모발이 가늘고 이게 가늘어 너무 가늘어서 좀 잘 빠져.
아, 저도 몸이 안 좋아요. 염색하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따갑던데요? 걔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염색? 염색하는데. 그래? 약 바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한 거야? 예. 네. 왜 그런, 약색이 약하는데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진짜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봐,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하면은 진짜 괴로울 거래요. 하지 마, 염색. 염색 안 해도 괜찮아. 아, 해야 하면 이상할 것 같아. 아, 이게 한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갈색 정도로. 검은색으로 하니까 너무 얼굴이 검해 보여,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당했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막. 얼굴 무슨 바르라고 이렇게 까만자고 그래서 맨날 발라요. 해줘야 돼. 네. 비비 바르잖아. 이런 거 메이크업도 이제는 더 신경 써야지 되고. 해줘야죠. 아, 나처럼 신경 쓰란 말이야 외모에 좀. 아, 그럼요. 무슨 공항 거기 막 지나가는 관문 같아요. 딱 지나가면 배달들이 어디 가냐고 딱 붙잡아가지고. 무슨 아웃. 얼굴 좀 바르고 머리도 좀 하고. 이제 뭐. 황금해지고? 아이 그만 얘기하죠 이제. 황금해지고 그만 얘기? 너무 시끄러우니까 구닥토로 넘어가 볼까요? 구닥토 워라 드라마가 재밌어요. 아. 요즘에는 워라 드라마. 구닥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SBS. SBS 황금해지고 아닌데? 어디지? 황금해지고 SBS 같은데? 황금해지고 SBS인데? 구닥토 MBC인가? 아 뭐야. 아 방송사는 중요하지 않아. 따봐요? 아, 방송사는 중요하지 않아. 아, KBS. KBS? KBS에서 한다고합니다. 구닥토 재밌어요. 왠지 우리만 볼 것 같은데? 내용이 되게 어떤 병원의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어떤 사회적인 내용도 있으면서도 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병원 드라마의 그 플롯을 그대로 답습하는 드라마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소요소에 주인공을 약간 이상하게 꼬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아외과 아 그렇죠 소아외과라는 걸로 기존에 있었던 안 했던 거를 잠깐 찾은 건데 결국은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 대동소이에요. 병원 드라마들은 의학 드라마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야 어떻게 되려나 이거 문채원이 이뻐. 근데 이게 문채원이 약간 그게 있어요. 자 보시 그 의학 그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힐 못 신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가운만 입고 얼굴 좀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문채원이 약간 다리 짧아 보이는 건 있더라고. 게다가 주원이 또 기럭지가 길다 보니까 둘이 비교하면 약간 다리가 짧고 얼굴이 커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쁘긴 진짜 예쁘죠. 문채원이 맞아 맞아 예뻐 이미지가 머리가 살짝 크고 다리가 짧긴 한데 잘 생겼구나.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오 최고다 이순신은 왜 못된 거야? 최고다 이순신은 스토리가 일단은 약간 되게 핫한 인물들로 캐스팅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아이유부터 뭔가 아이유 연기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거기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랬고 초반 스토리가 약간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뭐 그러면서 그 동시간 때 다른 프로그램 뭐 뜬 거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있고 이슈 만들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 그래도 추천을 기본은 해요. 항상. 의학 드라마 하면은 지금 이제 굿닥터 하는데 제일 재밌었던 미드 허준. 뭐 포함해서 허준도 허준. 의학 드라마지. 허준 아 허준이죠. 아 허준이지. 보았습니다. 허준 맞죠 맞죠. 미드로는 저는 미드를 잘 안 봐서 미드의 병원 얘기? 근데 미드 되게 많이 봤는데 병원 얘기 안 본 것 같은데 병원 얘기는 그레이 아나토미, 아, ER, 병원 얘기 안 봤다. 하우스. 아 하우스 보려고 했는데 안 봤어요. 아 저 외국 미드라 아, 하우스가 어떤 내용인데요? 그 주인공 이름이 하우스인데 약간 아 이름이 하우스예요? 네. 오, 하우스 맞는데 집이네 이름이? 걔 그 하우스는 병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는 상황을 제일 잘 찾아내는 의사 그러다 아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불분명할 때 그거는 뭐다 딱 이렇게 찝어내는 의사 뭐 이거 다 검사해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 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 결국 병 고쳐주고 그다음에 아. 그 하우스 뭐, 개인 캐릭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드가 갖고 있는 기본 플롯이 긴 에피소드, 흐름이 있고 에피소드 긴 흐름에 이게 있고 편마다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거야. 맞다 엑스파일처럼. 아 그런 플롯 아 그런 내용이구나. 맞다. 뭐, NCIS 이런 식으로 미드는 그치. 맞지 미드는 맞지. 미드는 대부분 그 플롯을 가지. 맞지. 대부분 그 플롯으로 가고 그런 거를 그런 것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멘탈리스트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그것도 의학 드라마예요? 네, 그거는 추리 추리? 추리? 그 형사물
황산... 약간 스릴러 비슷하게. 그치. 형사물. 응. 어. 수사물, 수사물 이때 수사물이라고. 수사물. 수산물. 어. 그런 거고 그런 게 그러니까 뭐 크리미널 마인드랑 뭐 이런 뭐 CSI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죄하는 데 뭐 좋아하시는구나. 긴 흐름에서 중간 중간 에피소드 들어가는 게 한국에서도 최근에 있다. 너목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목들이 긴 흐름에 맞다. 어, 그게 있지. 긴 스토리가 있고 에피소드들로 그 정우민하고 그렇지. 요 고 누구였지? 오케이 이종석. 이종석 말고 이보영 이보영이랑 그렇게 스토리가 있고. 큰 스토리 있고 편마다 이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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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네 맞네 들어가서. 약간 미드의 그런 플러스 다 맞네 어, 구성을 따왔죠. 맞네 맞네 맞네. 너는 뭐 드라마 최근에 그래도 본 거? 한국 드라마 절대 안 봐요. 한국 드라마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요. 어. 뭔가 그 쫄깃쫄깃함이 없어가지고. 왜 없어? 요즘에 한국 드라마인데 진짜 잘. 학교에 재고 봐. 근데 아, 봐도 재밌더라고. 이래부터 봐. 근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도 진짜 잘 만들었어. 아. 고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보라고. 아저 그거 보고 싶었어. 방금 해서 회장님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 그 회장님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그 무시하니까 딱 어, 언제 언제 무슨 일 있었냐 딱 말하면서. 그래서 그 장면 보고 좀 지렸어요. 야. 아 그래서 멋있더라고. 그거 그때 그거잖아. 김밥은 내가 살게. 어. 김밥은 내가 그거. 아 그러니까. 고수가 아. 한번 가지. 말하면서. 아 멋있더라고. 아. 야. 시멘트 공장으로 소폰 한번 가죠. 우리 그때처럼 해보자. 엄마 같이 보고 있었는데. 명장면이지. 아, 멋있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맞아, 그 지금 소지섭 나오는 죽은의 태양도. 아, 죽은의 태양. 긴 스토리에 편당 이렇게 한 두 편의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는 구성으로. 최근에 아 그리고 이중이 나오는 거 트윅스. 트윅스라는 드라마 나오는데 그게 네. 뭐냐면 구성이 되게 재밌는 게 2주간에 이게 2주간. 2주? 아 그래서 2 weeks? 근데 한 편 다 하루예요. 얘가 도망치는데 한 편 다 하루야. 그게. 아 24, 실제와 드라마가 24 약간 차용했네. 네 그런 느낌으로. 아 그래 지금은 수목은 트윅스가 조금 더 아, 시청률은 더 나오는 상태고. 아 24가 그렇잖아. 그래요? 미드 24 못 봤어? 네 저 미드를 안 봤어. 한 시즌이 24편으로 돼 있어요. 24부작이야. 근데 그게 다 실시간이야. 똑같네 그럼 이거랑 트윅스랑. 1시간 한 편이잖아. 거기도 1시간이 한 편이야? 실제로 시간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를. 아 하루 이야기예요 하루? 아, 하루 이야기. 하루 이야기를 24편으로 나눈 거야? 어. 와 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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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러닝타임이 똑같은 거네 그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야. 정주행하는 그게 보면은 처음에 시간 가는 게 띡띡 하면서 시간 가는 게 처음에 딱 나와. 근데 그게 중간에 미드는 중간 광고가 들어가잖아. 어느 정도 시간 들어갔다가 광고가 시간이 딱 맞춰서 그만큼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드라마가 시작돼. 이야 엄청 좋은데? 그런 식으로 좋은데? 완전히 괜찮네. 그래서 24를 처음부터 정주행하면 24시간 보면은 한 시즌이 끝내. 지네 옛날에 그런 내용 그런 거 있었어요. 주진모 나왔던 영화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테이크야. 누굴 죽이러 가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 그냥 카메라가 아, 한, 컷이 없어. 컷 없이. 네. 그건 진짜 그것도 실시간 영화잖아. 네, 그러네. 그렇게 하기 쉬워도 실제 상황 그렇지. 아. 이야 특이하네. 24는 재밌나요? 엄청 한번 보면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그게 물론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잭 바워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후반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너무 슈퍼맨이 돼버려. 이어서 이제 좀 아 뒤로 갈수록 약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시즌 1, 2, 3 정도까지 왔는데 그 다음 걸 못 보겠는 거야. 끊을 수 멈출 수가 없어. 너무 궁금해갖고 LOL 같은 거구나.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 시즌을 딱 시작하는 순간 못 끊을까 봐 아예 안 봤어. 그럼 강키는 아, 한도 안 보면은 미드 봐요? 1드 봐요? 미드 봐. 1등은 잘 안 보고 1등은 3D와 2D는 확실히 경기선 딱 그거 맞네. 아, 여기서 끊어야지. 역시 정확해. 현실과 운동하면 안 돼요. 정확해. 현실과 운동하면 안 돼. 워킹데드. 워킹데드 다 봤죠. 유명한 거 다 봤어요. 뭐 로스트, 아 로스트 아직 3 같은 건데 로스트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하루 보면은 다음 점이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계속 달려서 봤는데 별말 쓰레기였어요. 그런 게 개 쓰레기였어요 진짜. 개 쓰레기였어요. 뒤에 흑막이 엄청나게 많은데 흑막은 이만큼 다 보여주고 다 죽어요 그냥. 그러면은 뭐 봤던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제일 재밌게 본 건 셜록, 영대 셜록. 셜록? 한 시즌에 두 편인가 세 편으로 된 거 두 시즌인데
짧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셜록. 태어나서 본 드라마 중에 최고였어요. 그냥 셜록이야? 그냥 셜록이에요. 영도 셜록. 3부작이라고? 네, 그냥 최고. 단편이 영화 느낌이네. 아, 최고예요, 진짜. 반지의 같은 느낌. 이건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진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숙소에서 헤메스 보다 보라고 계속 갈궜어요. 무조건 보라고. 안 보는데 3주 있다 버티는 거예요. 한번 보여줬더니 다음날 잠 안 자더라고. 그거 보느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셜록 보느라고. 아, 그렇다니까. 이거 보면 끝나요. 진짜 꿀잼이지. 개쩔지 그냥. 아, 나도 오늘 외국으로 한번 돌려야 되나? 아, 영대 셜록은 진짜 최고예요. 그거 나는 그냥 짧게 짧게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거 그 뭐 딱 장면 딱 하면은 순식간에 따다다 생각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추리로 어떤 그냥 누가 하면 그 상황 자체를 관찰해가지고 얘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신발에 묻은 흙 하나 가지고 막 다 뽑아내 추리로 다 뽑아내잖아. 막 이런 거를 막 수수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혈록이야? 네. 아. 그러니까 이상청이 딱 예를 들어 당근 형을 딱 처음 봐요. 당근 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아내요. 그래? 그냥 보는 순간. 근거가 딱딱 나오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야 주인공이. 그 원래 소설에서도 셜록 홈즈도 진짜 막 사소한 단서 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과거가 어땠는데 지금 사는 데가 어땠는지 뭐 다 사는데 그럴싸하게 쫙 풀어내잖아. 소설을 잘 가져왔어요. 이렇게. 임놀하네 진짜. 아, 임놀이지. 아, 진짜. 야, 임놀하네. 야, 입수사하네 입수사. 아, 최고지. 이제 미드를 많이 봤는데 이제 그거만 한 거 없는 것 같아. 아, 그것도 한번 봐야겠네. 최고. 짧아요. 짧아서 보기 좋아요. 그게 그 멘탈리스트도 그런 거예요. 걔가 멘탈리스트가 심령술사. 뭐 이런 걸로 사기치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자기 아내랑 딸이 살인마한테 죽고 그래서 그 살인마를 잡으러 이제 캘리포니아 어디 수사팀에 컨설턴트로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에 이제 관찰력이나 이런 게 또 셜록처럼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최면도 잘 걸고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딱 보면 딱 알아. 아, 얘가 범인이 아니다. 딱 보고 딱 무당 같은 거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한테는 무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다 그냥 추리로 관찰력으로 다 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재밌겠네. 그 멘탈리스트 진짜 재밌어. 아, 볼 게 너무 많은데. 워킹데드는 좀 많이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멀리 내가 봤던 게 워킹데드인가? 좀비 아. 나오는 거. 아. 가버너 나도까지 봤어요? 가버너라는 아니 나 1부 봤어. 1부 가버너 1부 봤으면은 1화 그러니까 1부? 1시즌? 그 느낌? 그 연구소 들어가서 막 하는 것까지 봤는데 아 그때까지 재밌었어. 아. 가버너서부터 좀 많이 갔고 아 너무 멀리 갔어. 근데 그 그러면서 이번 시즌이 뭐 이렇게 그 가버너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우르르 끌고 와서 이제 그 교도소 같은데 우르르 끌고 와서 그리고 끝났지. 뭔가 나는 그 워킹데드 보는데 그 뒤가 안 궁금하더라고. 워킹데드 별로 그러니까 시즌 1까지는 뒤가 궁금해요. 근데 그걸 더 넘어가면은 너무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뒷내용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디서부터 이게 많이 갔다라고 생각했냐면 물려야지 좀비가 됐잖아. 근데 갑자기 죽어도 좀비가 되는 거야. 아~ 이미 다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서부터 어? 죽어도 좀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뭐 공기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좀비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냥 뭐 언젠간 된다. 그냥 죽잖아. 죽으면 좀비로 다시 살아나. 아 설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라는 생각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지. 더 이어가야 되니까. 뭐 그러면서 좀 갔어. 갔어. 그럼 안 되지. 큰 틀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아 너무 멀리 갔어. 근데 그거는 내용하고 스포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건 스포는 아니에요. 네. 그 뭐 핵심 내용이 스포. 그거 전혀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핵심 내용 내 알려줘 진짜. 네. 알려줘. 알려줄까? 워킹데드 핵심 내용 소민호차 알려줘? 워킹데드 핵심 내용이 없어요? 워킹데드 핵심 내용이 없어. 야 진짜. 뭐 스포 제대로 해줄까 얘들아? 스포할 게 없어 워킹데드. 숨바꼭질 한번 씨. 워킹데드는 진짜 네 스포할 게 없고 그 붓기 궁금하신 분들은 덱스터를 보면 돼. 덱스터. 덱스터? 덱스터가 주인공이 형사거든요. 과학 수사하는 그 형사. 덱스터 약간 징그러운 거 아니야? 아니 살인, 연쇄살인마가 살인마를 잡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정의의 사도 막 그런 사람인데 좀 약간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몰래 죽여요. 연쇄살인마처럼 이렇게. 아~ 이런 일에서 약간 소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쁜 짓에서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일 하고 있단 말이죠.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보면. 그게 뭔데? 걔 잡아야 돼? 아, 주인공이야 걔가. 걔가 주인공이에요. 아 그냥 사람을 왜 죽이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건 정당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면서 네. 자기가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애인데 그 본능을 범죄자를 죽이면서 푸는 거지. 트레이스처럼. 웹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 나도 몇 편 안 봐서. 대단한데. 텍스터는 몇 번 봤어. 아, 이 스토리들이 최근 나온 시즌은 되게 실망이라는. 아 그래요? 그냥 지금 너무 그러니까 미드도 똑같은 게 뭐냐면 시청률이 잘 나면 시즌을 계속 이어가. 아 맞아. 그러면서 무리수를 던지면서 그러면 안 돼. 산으로 가면서 똑같아. 깔끔하게 끝내. 우리나라 드라마도 시청률 높으면 연장 방송하면서 산으로 이미 간 거를 연장 방송 또 한단 말이야. 우리 순집 다시 나오지. 아 그런 게 있지. 오로라 공주 빨리 폐지해야 돼. 자꾸 무리수도. 아 프리즌 브레이크로 입문했었네 미드는. 프리즌 브레이크도 산으로 간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래요? 1시즌 1시즌이 일단 설정 자체가 문신으로 지도를 그려서 난 형을 아예 못 봐가지고 설정 자체가 형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 형을 탈옥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근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한 지도를 몸에 문신을 다 새겨. 지도를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대신 그 문신이 겉으로 보기 지도를 안 보이는 문신. 아, 그렇지. 평범한 그림. 이야 그 설정까지는 완벽하게 우와 이랬거든. 탈출했어요 그래서? 탈출했어. 그때까지 꿀집이었지. 탈출할 때까지 완전 최고였지. 우와 근데 탈출하고 나서 산으로 가. 말 그대로 산으로 갔어. 아니 탈출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시즌2가 나와. 탈출했는데 시즌2가 나왔다고? 나왔어. 이번에 그래. 또 다른 데 갇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 갇혀?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쓰레기 드라마가 어딨어. 시즌2에서는 도망을 나가서 쭉 취급전을 벌이는데 맞아. 시즌3에 갇혀요. 근데 갇힌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를 쫓던 형사랑 같이 갇혀요. 아 잠깐만 야 드라마가 큰 틀이 안에 또 형을 구출해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걸 깨뜨리지 않기 위해 또 갇힌다고 나는데. 아 그렇지. 거기부터 쓰레기네. 그럼 산으로. 야 이게 너무. 거기다가 갔어. 미드는 작가가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작가 팀이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한번 산으로 가서 제가 한번 걷잡을 수 있게 막 가는 거야 이제. 아,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렇게 그러면 재미없지. 시즌 1까지 봐 보면 되겠네. 시즌 1이 완전 시즌 1이 데이트를 쳤으니까. 시즌 1만 봐야겠네. 그건 좀 말도 안 되게 재밌었어요. 시즌 1만 봐야겠다 그럼 난. 진짜 완전 개꿀이지. 그게 프리즌 브레이크가 그 안에서 이제 탈옥을 하겠다 자기 편을 이렇게 만들잖아. 아 맞아. 혼자서 탈출을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애들 중에 나쁜 놈, 본성이 나쁜 이런 애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끼고 뭐 하면서 갈등 막 이런 게 이런 게 완전 재밌거든. 진짜 쫄깃해. 진짜 거기다가 이제 뭐 한번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파고 간수 없을 때 딱 덮고 막 이런 거 이런 그 0.1초 안 걸리고 막 이런 그런 쫄깃함이 그 쫄깃함이 와 그게 진짜 최고지. 재밌네 최고. 프리즌 브레이크는 바로 강타 싸움처럼 재밌네. 쫄깃하네. 강타 쓰면 저 성물로 잘 버리지. 그러니까 뺄 수 있는 영문이야 싸움. 그런 거 시즌 1까지는 뭐 시즌 1은 진짜 명작. 그럼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과 뭐 그 정도는 셜록 뭐 그 정도는 셜록은 그 정도는 봐줘야겠네요. 24도 시즌 1만 막 진짜 끝내. 황금의 제국과 한번 비교해보겠어. 황금의 제국도 진짜 탄탄하긴 해요. 황금의 제국도 탄탄하고 황금의 제국도 그 다음 편이 궁금해지는 드라마이긴 해. 아 엄청 궁금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그룹 안에 큰아빠 작은아빠잖아. 그렇죠. 그 밑에 자식들이 이제 권력 갈등. 그 그룹 안에 있는데 누가 이 그룹을 통으로 다 먹을 거냐.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황금의 그치. 제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있는 놈들이 더하다. 아, 회장님 마누라 손 놓네요. 그 마누라. 와 진짜 손을 끼치. 거기까지 예측 못해. 야 그나마 작은 아빠가 제일 착해. 작은 아빠가 제일 착해. 그러니까는 선현주가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경하지만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아예 불쌍해. CSI는 어디 거가 어디 거 제일 좋아? 저는 CSI 안 먹고 NCIS 아니면 여기 영어 알파벳이 왔고 갔다. NCIS는 해군 무슨 수사대. 해군 얘기. 해군 군대 범위 헌병대 같은 거. NCIS? NICS야 NCIS야. NCIS. NCIS. 헌병대 같은 느낌. 그럼 군대 안에 일어나는 일이네. 그렇죠. 군인들의. 그럼 남자끼리 막. 그런 데 없어? 그런 거. 그런 게 주고 원래 그런 게 나야지 군대면은. 그런 거 프리즈 밖에 나요. 그런 거 프리즘에 나올 수밖에 남았네. 감옥도 비슷하네. 동성애자 나와 동성애자. 주인공이 동성애자인데 뭐. CSI는 라스베가스 과학수사물이죠 그건 그냥. CSI는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뉴욕 이렇게 세 가지 있나? 뭘
종류가? 네. CSI 종류가? CSI가 아마 복잡해. 아 공부하고 와야 되는 것도. 맨 처음에는 라스베가스가 떴을까 그러면서 그 반장 이름이 제일 유명한 CSI 하면 딱 많이 나오는 최불암 수사반장 그 아시잖아요 그 아저씨 수염날 수염 이렇게 났고 스피노프? 아니 그건 스피노프 아 그리썸 그리썸 반장 그리썸 그리썸이 CSI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나면서 호레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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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나오고 뉴욕이 제일 나오는 나는 개인적으로 뉴욕이 나오는 반장서부터 캐릭터들이 다 좀 밋밋해요 뉴욕이 별로 라스베가스랑 마이애미가 나오는 멤버들이 다 아, 그리고 라, 원래 라스베가스 마이애미가 그리고 그림도 라스베가스랑 마이애미는 그림이 좋아 그럼 정원이 나오고 가끔 그림이 좋아 그림이 좋은데 뉴욕은 너무 막 빌딩 숲이고 그치 막 이래서 그림이 좀 안 좋아 뉴욕이 좀 어둡고 막 이런 그런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 CSI나 미국도 미드로 갑자기 스타가 된 이런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판으로 갔다가 맥을 못 추고 다시 돌아오는 미국도 TV 스타와 이 스크린 스타가 확실하게 이렇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 맞네. 성공적으로 내 기억에 성공적으로 넘어간 게 그 ER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네. 조지 클루니가 ER이라는 미드로 떠서 영화까지 가서 영화가 돼서 대성공을 한. 그래요? 네. 조지 클루니 원래 유명한 애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ER로 떴어요 ER이 최근 드라마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야 ER이? 네. 그러고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 아는 그 헐리우드 배우들 다 영화 배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도 영화에서 먹히는 있죠 따로 있죠 TV에서 먹히는 따로, 따로 있지 따로 있지 미국도 따로 엄연히 다르죠 임창정 안 먹히지 드라마는 나오지도 않고 임창정? 임창정 드라마에서 안 막혔나? 나온 적이 없잖아요. 나온 적이 없나? 있나? 이병헌이 드라마에 안 먹힌 것 같은데. 이병헌이 왜 안 먹혀? 이병헌 드라마 다 히트. 해피 투게더. 아 그래요? 다 히트 했을 걸? 다 히트 했잖아. 영화 더 올린 것 같아. 아스팔트 사나이. 워낙에 옛날에 이병헌이 요즘에 영화만 하지. 그러니까 이병헌이 생각 나이가 되게 많아. 너무 많지. 몇 살이에요? 이병헌 지금 42 이 정도 안 됐나? 그렇지. 올인 그렇죠. 아이리스. 아 올인네. 맞네. 아이리스. 나이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병헌. 옛날에 스포트 할 때 나왔었던 거 다 히트했었지 이상한 드라마 되게 많았어 43살이래 43살 이병헌이 엄청 많지 와 근데 그 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살까 그렇지 에? 스트레스요? 응 왜요? 그 나이에 그 몸을 관리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거의 그치 그치 수도승처럼 살아야 돼 수도승처럼 40대 넘어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알아주는 배우가 됐는데 이제 좀 이름 있는 배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